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G2파워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된 부분이죠. 일단은 미국의 삼성물산 참여 루마니아 소형 원전에 5.4조, 그러니까 5조 4천억 정도를 좀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내달 원전에, 이거 크게 못 보나? 일단 내달 원전 6개 석탄 발전소가 42기가 멈춘다라고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한 겨울에 40% 정도에 그칠 거다라고 해갖고, 일단 좀 조절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전력 수요가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날씨가 좀 따뜻해질 거 아니에요? 전력 공급 시설이 남아돌기 때문이다. 이렇게, 뭐, 계절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태양광 증가로, 뭐, 발전량 변동성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제 맑은 날과 흐린 날의 전력 수요 편차가 11.1기가와트에 달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 일정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태양과 풍력, 수소 이런 것들보다는 원전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안정적인 뭐 전력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AI의 성장은 결국은 이제 전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를 빨리빨리 채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걸로 연결되었고 원전이 최근에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아리백 국가를 약속을 했지만 원전 얘기가 없는 민주당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원전보다는 원하는 것들은 뭐예요? 태양이고요. 풍력이고요. 수소예요. 이쪽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의 뭐예요? 바이든 쪽인 것 같죠. 근데 윤석열 정부는 얘네들보다는 원전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원전이 그린 에너지다라고 윤석열 정부가 얘기를 했지만 일부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원전을 그린 에너지라고 딱 명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탄소세라든지 물론 이제 나중에 일이겠지만은 탄소세 이런 부분에서 원전을 활용해서 만들었던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직 뭐좀 많이 흘러야 되죠. 몇 년이 더 있어야지 좀 불거지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뭐 일단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전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BHI 같은 경우도 원전 프로젝트 등등등 뭔가 이슈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주가를 큼지막하게 움직이거나 변동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얼마 정도의 수주를 따냈다라는 것이 타이틀이 딱딱딱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G2파워는 지금 여기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있었던 자리를 돌파하고 눌리는 구간이 뭐예요? 지지 라인이 세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얘가 여기서 이렇게 무너진 게 아니, 아직까지는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조금 연장을 하면 이런 식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항을 받던 구간 돌파하고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이 라인까지 돌파하는 액션이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확률상으로 놓고 보면 얘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 높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반등이라는 것은 이번에는 만원 라인을 돌파해서 이 검은색 선을 터치해주는 그 정도의 상승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이 라인에서 뭐안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라인 근처에서는 한번 접근을 해보시거나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매매하실 때 참고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 허브경제TV는 매주 25% 목표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도 거의 다 달성을 했습니다. 내일 정도면 아무리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저 무료체험 무려 100기예요, 여러분. 저희가 시장이 좋든 나쁘든 간에 여러분과 약속했던 무료체험은요, 저희가 계속해갖고 쌓아 올린 게 벌써 100번입니다. 100번이나 저희가 약속을 지켜나가면서 뭐 시장 핑계대지 않았죠? 어려워도 저희는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숫자인데 아직까지 이 숫자는 여러분들이 참여가 안 되어 있다? 아니면 이 숫자조차 믿지 못하겠다?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 댓글 눌러주시고요. 링크 클릭하면 화면 연결될 거니까 무료 정보 신청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뭐 합니까? 우리랑 같이 종목 매수 바로 진입할 겁니다. 아, 미리미리 좀 준비해 놓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